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사고예요? 어떤 사고로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요? 와.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놀라지 마세요. 녹색 신호의 정상적으로 제한속도 60입니다. 60에 가고 있는데요. 네. 앞에 트럭이요. 앞에 탑차가 약간 좀 이상하네요. 왼쪽으로. 그래서 내가 옆으로 피해가요. 피해 가는데, 오디오는 없네요. 야, 앞차 트럭이 좀 왼쪽으로 가길래 계속 이상하다. 나 피해 가야지. 옆으로 피해서 거의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꽝!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트럭이, 야, 내차좀더 빨라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좀 빨라서 운전석 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망사고 일어날 뻔해서 사망사고, 이번 사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을 주장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100대 빵 인정 안 한답니다. 분심이 가자고. 그래서 분심이 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럭 100% 잘못이다. 불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어떤가요? 아, 불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2%, 98%는 트럭의 100% 잘못이다. 이건 트럭의 100% 잘못이어야 옳겠죠. 예,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꼬투리 잡는 분이 계세요. 꼬투리. 꼬투리 잡아볼까요? 아, 여기서, 아, 요거 한 10초 전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 지금 출발한 건지, 아까부터 녹색 신호였는지. 자, 쭉 가는데 앞차랑 안전거리가 좀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자, 저 차가 이상해서 내가 변경할 거예요. 변경에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갔을 때 나오나요? 자, 이제 가고 있죠. 가고 있죠. 가고 있죠. 가고 있죠. 아이고, 내가 완전히 들어가기 전이네요. 내가 1차로 일부 있어요. 1차로 일부 있을 때 요만큼 차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있어야 정상인데 요만큼 차이 있잖아요. 요걸 갖고 시비 걸수 있습니다. 2차로 똑바로 가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오더라도 요 간격이 좀 있어서 사고 안 났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번 사고는요, 저 트럭이 덮쳤을 때 내가 2차로를 정상적으로 가고, 1차로에서 2차로 변경한 게 아니고 나 원래 2차로 가고 있었다. 2차로 가고 있었는데도 트럭이 저렇게 오면은 나 똑같이 사고 난다. 그럼 100대 빵이에요. 예, 그건 다툼이 없어요. 근데, 아,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저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가다가 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 사고 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00대 빵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100대 빵이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 분심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분심이 결과 나오면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